안녕하세요. DIY 아이디어 싱거스 환영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쿠킹 베이킹 비디오로 여러분을 찾아왔는데요. 네, 오늘도 간단하게 머그컵에다가 케이크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굉장히 가벼운, 네, 무겁지 않은 레몬 케이크 만들어 볼 건데요. 정말 정말 맛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랄게요. 위쪽에 또 크림이랑 데코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준비물 말씀드릴게요. 밀가루 5스푼, 그리고 설탕 3스푼, 큰 스푼으로요. 그 다음에 레몬주스 1스푼, 그리고 오일 준비해 주시고요. 계란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생크림이랑 위에 스프링클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일단은 계란이 준비된 곳에 오일 1스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몬주스 넣어주시고요. 포크로 저어줄게요. 네, 완전히 네 섞였다면요. 나머지 네 베이킹파우더 조금이랑 밀가루, 설탕, 그리고 소금, 치즈 조금 섞어주고 섞은 가루를 다시 계란에다가 섞어줄게요. 네, 완전히 섞어 주시고요. 좋습니다. 이제 다 섞였는데요. 네, 전자레인지에 1분 반 정도 돌려봤습니다. 네, 중간에 열어보시길 바래요. 혹시 모르니까. 네, 이렇게 해서 30초씩 해서 보시고요. 저는 1분 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크림 이렇게 얹어주시고요. 데코레이션 해줄게요. 너무 귀엽죠? 네, 저는 지금 바로 해서 아래가 살짝 녹는데요. 조금 식히신 후에 위쪽에 생크림 해주시면 생크림 녹지 않고 예쁘게 장식을 하실 수 있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맛있는 레몬케이크 한번 만들어 드셔보시길 바랄게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오셔서 여러가지 다른 레시피들, DIY 아이디어들 감상해 주시길 바랄게요.